에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AMIPO, 애니포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제가 가져온 물건은, 네, 제가 저번에 디자이어 드라이버와 좀비 레이즈버클을 세트를 샀었죠. 그때 같이 딸려온 디럭스 리바이스 드라이버 버클입니다. 한번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선착순으로 먼저 사는 사람들한테 주는 그런 선착순 물건이라서 못 받으시는 분들 수도 있고 아마 못 받으셨으면 좀 비싼 가격을 주고 사셔야 될 거예요. 하지만 이게 인기가 없으면 비싼 가격을 안 주시고 사실 수도 있을 겁니다. 리바이스라서 인기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름을 제대로 확인을 해보면 설명서가 있어요. 리바이스 드라이버 레이즈 버클이네요. 네, 리바이스 드라이버 레이즈 버클이 맞아요. 네, 그러면은 한번 레이즈 버클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리바이스 드라이버 레이즈 버클입니다. 여기 제대로 리바이스 드라이버 표시가 이렇게 있죠. 변신했을 때 얼굴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밑에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위에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뒤에를 보시면 QR코드와 함께 여기 누르는 버튼이 있고요. 핀 번호가 있는데 023이네요. 네, 023으로 핀이 있고 QR코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 레이즈 버클은 왼쪽에도 꼽을 수 있고 오른쪽에도 꼽을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돌리는 게 가능해요. 왼쪽에 꼽을 때는 이렇게 해서 하고 오른쪽에 꼽을 때는 이렇게 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꼽든 정위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생각 잘했네요. 이번엔 뭔가 진짜 앞뒤 느낌을 정말 잘 살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변신을 해봐야겠죠. 어디서? 네, 디자이어 드라이버에서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꼽으면, 오, 이때 누르면, 네, 아무런 소리가 안 나죠. 왜? 라이더 코어 아이디를 꼽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시 가도록 할게요. 갑니다. 변신하는 방법은 꼽고 이걸 누르면 돼요. Go! 와, 소리가 엄청 좋은데. 맨날 바이스탬프에서 꼬만 데서 듣다가 여기서 들으니까 소리가 되게 좋은데, 물론 바이스탬프 소리가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닌데요. 좋은데? 필살기. 리바이스 스트라이크네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리바이스랑 다른 레이저 버클이 꼽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역시 다른 애들 마찬가지로 지 나올 거 나오고 그 뒤에 낮춰서 따로 나오네요.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리볼브 한 다음에 얘를 빼고 해머부터 가볼까요? 리바이스 드라이버 변신은 길어가지고 그 뒤에 암드 해머 나오는 거 봐. 필살기는?
요래되는구나. 그러면 매그넘을 꼽아도 똑같단 얘기겠죠? 역시나.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스트 가도록 하죠. 원래대로 돌리고 자, 부스트로 하면 뭔가 다르듬이 나올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말하면 다르듬이 나올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디바이스 드라이버 음악 끼니까 진짜 길어지네. 그냥 필살기는요? 부스트 타임! 네, 이렇습니다. 별다른 건 없네요. 그러면 이제 이런 리바이스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역시 다른 애들이랑 다르게 강화 느낌은 없고 그냥 같이 변신하고 필살기 쓰는 느낌이라서 뭐 역시 생각보다 별거는 없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네,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고! 오, 가면라이더라고 하네. 오호, 근데 이제 뭐 리바이스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다 통짠가 봐요. 자, 다음 라이플. 네, 이렇습니다. 조금 놀랐네요. 리바이스 드라이버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레전드 라이더들은 전부 그냥 가면 라이더라고 끝나는 것 같아요. 안타깝네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가면 라이더 기치에 나오는 디럭스 레이즈 버클을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스피커가 좀 좋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보니까 디자이어 드라이버 안에 많은 드라이버 음성들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역시 빌드 드라이버처럼 빌드 드라이버에서도 각가지 음성이 들어있어서 스피커가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얘도 아마 드라이버 자체에 있는 스피커를 쓰는 거라 상당히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벨트 자체에서 또 다른 큰 소리가 나는 거라서 이거 자체도 상당히 이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잘 만들어졌잖아요. 이거 말고도 이제 제로원 드라이버도 있고 다른 드라이버도 있는데 그것들도 나오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만 이제 다른 애들처럼 이제 이런 연동은 안 되니까 얘네들의 기능은 그냥 이렇게 버클이 뜨고 그냥 꼽아서 변신하고 변신음 소리 듣는 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또 다른 드라이버 레이즈 버클이 나오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변신과 필살기를 보여드린 뒤에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제우쌤 봐주시면 저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AMIPO 애니포였습니다. 나중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에바이.